그 여당에서 또 야당을 향해서 뭐 탄핵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데 협치의 의지가 있는 거냐 없죠. 이런 비판을 어제 내놓기도 네. 했고 근데 사실 협치라는 말을 쓰는 건 이 칼자루는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모르신 말이에요?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. 내밀어야죠. 한번 만나자고도 안 하고 협치의 의지가 있냐고 다그치기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? 저도 참 상당히 의구심이에요.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야 참모들이 대통령께 저 야당과 좀 협치를 해야 되니까 야당 지도부 좀 만나시죠 라는 건의를 안 한 건지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이 싫어 지금 안 만날래 라고 한 건지 그게 정말 솔직히 궁금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건의를 안 했다면 참모들은 정말 무능하고 무능력한 거죠. 그런 사람들은 참모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.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갔다 오셨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 귀국하시면서 좀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좀 나토에 갔다 온 성과 저희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찬 같은 경우에 초청을 해서 사실 흔히 봤던 그림이긴 한데 그렇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, 저 신정부 출범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야당이 과연 이렇게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와, 좀 술도 좋아하시고 잘 드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야당과 수시로 좀 만나서 소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난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. 그래서 비서실장이야 참모들이 좀 본인들의 자리를 걸고 야당과 좀 만나시라 라고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.